최지원 씨,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 감사합니다. 미모의 예. 검색이고요. 아, 인정하시는 거죠? 캐릭터가요. 조금 발랄하고 엉뚱해요. 그래서 액션 할 때도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기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섹시하고 귀엽고 겁도 많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대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 미녀 삼총사의 진정한 미녀는 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가인 씨 좋습니다.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가인 씨 예.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도 빠지지 않는. 그쵸. 미모죠. 예. 되게 기분이 나쁘고 뭐. 엉뚱 예, 엉뚱 담당 누구였을까요? 하지원 씨가 만장일치. 눈 이게 죽은 이렇게 기절한 씬을 찍는데. 예. 너무 연기를 정말 기절한 사람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배우 아 이렇게 연기하시는구나 다들 와 장난 아니지 리얼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니가 진짜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는 신이 있으면 진짜 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 삼총사의 사부 우명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사연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 치명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데요. 상욱 씨랑 치명적인 여배우들이랑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사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아, 행복했죠. 대단히 네. 행복했고 우리 여배우 세 분들이 전부 다 엉뚱하시면서도 발랄하시면서도 재밌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애교 왕이다. 솔직하게 하지원 씨 아 좋아요. 애교 넘치게 드셨어요. 오 역시 미녀 삼총사 세 분이 드셨습니다. 아 고창석 씨 가장 많은 현상금을 획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오! 이렇게 잘생긴 팀원 대사냥꾼이 또 있을까요? 아 2014년에 의심으로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더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오랑이고요. 헐리우드에도 미녀가 많지만 역시 미녀는 한국 미녀가 최고라는 걸 시험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조선 미녀 삼총사 화이팅! (웃음) 조선 미녀 삼총사 화이팅!